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 오늘은 난생 처음 독도를 찾은 초중학생들의 독도 탐방단 소식을 장윤석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난생 처음 독도에 도착한 학생들이 감격에 겨워 독도 사랑을 목놓아 외칩니다. 대한민국 동쪽을 지키는 독도를 만나기 위해 먼 백길을 달려온 7곡 지역 초중학생 30명으로 조직된 독도 탐방단입니다. 독도를 사랑하면서 더 관심을 주고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를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2016년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등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7곡 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독도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재미있게 독도를 탐방하고 독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마음에 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이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독도를 올바르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생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독도에서 실시할 퍼포먼스 자료를 정성 들여 만들고 독도 탐방 소감문을 쓰면서 독도 사랑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독도 탐방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을 현장 체험을 통해 독도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다시 한번 다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본 독도인데 저희가 이제 왜 독도를 잘 지켜야 될 건지 알 것 같아요. 미래의 주인공인 많은 청소년들이 독도를 찾아 독도 사랑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 땅 독도에서 안동 MBC 청소년 기자 장유석입니다.